안녕하세요. 마이골스바 짐 시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바빠서 최근 많이 비디오 리뷰를 못했지만 오늘은 너무 독특한 거를 또 찾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토캅은 아니고요. 파토캅은 물론 흥미롭지만 내가 좋아하는 태그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제 뒷주머니에 닦는 건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저의 이벤월 퍼터, 그렇죠? 이 획기적인 그룹으로 공을 좌우 편차 없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벤월이 아니라 바로 짜잔! 스테빌리티 샤프트라는 퍼터 전용 샤프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마씨. 그래서 잘 보시면은 드디어 국내에 아마도 우리 칸 스파이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거를 내가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파이트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알루미늄 커플링 링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샤프트가 일직선으로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없지만은 이 샤프트 헤드에 따라서 뭐 S밴드도 가능하고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은 이 샤프트가 도대체 왜 스테빌리티 샤프트인가? 스테빌리티라는 뜻은 물론 안정성 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버 샤프트는 지난 뭐 20년, 30년만 해도 수없이 바뀌었죠. 그래파이트 샤프트, 뭐 티타늄 헤드 계속 바뀌면서 샤프트도 되게 비싸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퍼터는 생각해보면 거의 통스틸 샤프트로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거의 70년 동안. UST에서도 무슨 퍼터 전용 샤프트를 만들었긴 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개념이 좀 다르고 일단 이 샤프트의 특징은 미국의 아담스 골프 창시자 바니 아담스가 자기 회사를 캘러웨이에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는 이 창시한 회사예요. 근데 회사 이름도 Breakthrough Golf Technology. 그냥 아예 대담하게 파격적인 골프 기술 회사다. 그리고 세 가지 piece composition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는 뭐를 특징으로 하는가? 일단 샤프트가 매우 비쌉니다. 미국에서도 200달러 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퍼터 샤프트 친 2-3만원이면은 끼는데 200불? 뭐 국내에서는 거의 한 3-40만원 호가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에서 가장 자주 쓰는 샤프트잖아요. 가장 자주 쓰는 클럽. 근데 드라이버는 많이 꺼내봤자 한 14번? 그래도 우리는 100만원짜리 샤프트 마다 안 하고 여러 개 꽂는데 지금까지 퍼터 샤프트는 거의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퍼터로 좀 더 퍼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만큼 투자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 좋게 이거를 이제 취급하시는 피터님께서 직접 투어 밴 같이 밴을 마련해서 저희 샵을 방문하셔서 이거를 이제는 초기로 하나 이렇게 피팅해주고 가셨어요. 저희 이든 롤에. 제 생각은 지금까지 최강 똑바로 굴러가게 하는 이 이든 롤 그루브와 이 좌우 편차 흔들림은 이 바이브레이션을 축소해준다는 이 고급 샷의 만남은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지금 간단한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퍼티스트 제가 아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디어를 왔다 갔다 돌리기는 좀 힘들고 퍼티스트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쳐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알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샤프트는 한마디로 이 토크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임팩트 시 이게 이렇게 뒤틀린다는 거죠. 우리 초보들은 토 또는 힐에 맞으면은 저 아시다시피 우리 이븐홀 그루브는 가운데 아니고 여기 어디 맞아도 똑바로 가지만 이 샤프트 자체는 여기 특히 우리 초보 같은 사람들이 롱 퍼팅 할 때 길게 뺄 때 딱 할 때 이제는 센터 페이스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토 어디 고의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여기까지 쳐봤어요. 공을 여기다 놓고 한 가지 이븐홀 퍼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정직하게 말했지만 똑바로는 굴러가되 느낌이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 약간 화강암 치는 듯이 그냥 턱턱
옛날에 예스 퍼터 스타일인데 느낌은 안 좋지만 똑바로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샤프트는 한 20g이 더 무거워요. 일반 샤프트보다. 제가 좋아하는 도끼기를 꼈지만. 그래서 이 헤드도 370g인데 총 합하니까 한 500g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일단 묵직한 퍼터가 좋지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이거를 공을 칠 때 또한 제가 싫어하는 그 턱턱 가벼운 소리가 되게 묵직해지고 클릭클릭 소리에서부터 딸깍딸깍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진동을 훨씬 더 잡아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곧 포스팅을 이제는 저희 카페에서 글로 이제 사진과 그래프 차트 뭐 등등으로 올릴 건데 일단 느낌상으로는 저의 퍼터가 훨씬 견고해진 느낌이에요. 거리도 훨씬 더 일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퍼티스트도 꽤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10m를 치겠다. 여기로 치면 10m는 나와요. 근데 고의적으로 완전 토에 쳐봤는데도 상당히 똑바로 거의 10m를 똑바로 가주더라고요. 원래 이베놀 그루브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샤프트 덕분에 느낌까지 좀 더 좋아지면서 방향성도 이게 심리적인지 모르지만 좀 좋아졌다고 저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또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이 스테빌리티 샤프트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진짜 이거 3, 40만원의 가치가 있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드라이버 샤프트는 라운드 14번 쓰는데 100만원, 50만원, 70만원이죠. 이거는 근데 한번 끼면은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고 webtour.com에서 가장 빨리 크는 샤프트라는데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일단 2주 전에 Northern Trust였나? 그쪽에서 퍼팅을 솔직히 잘 못하는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NBC였나? 하여튼 그거를 방송하는 미국 아나운서가 가르시아가 갑자기 퍼팅이 잘 됐는데 장면을 보시죠 하는데 세 홀 연속으로 총 한 77피트 길이 거의 한 30 몇 미터 길이를 원파트로 세 번 연속 땅땅땅 넣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그 세르지오가 쓰는 툴론 퍼트 헤드에 스테빌리티 샤프트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사람들은 알지만 세르지오는 이 약간 퍼팅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는 클로 그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올바른 일반 퍼팅 그립 가지고 자신 있게 스트로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한 케이스만 보고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라시보 이펙트 아닐까요? 비싼 거 샀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분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연습해 본 결과 거리 컨트롤도 좀 더 어디에 맞추나 완전 끝에도 맞춰봤고 여기도 맞춰봤는데 좀 더 일정한 그리고 일단 느낌도 좋아지고 피드백도 되게 묵직해졌어요. 어쨌거나 또 시선도 바로 강탈할 것 같고 여기는 다 균일하게 이제는 통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퍼터에 따라서 맥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일반 샤프트처럼 그냥 끼면은 안 되고요. 피팅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저에게 처음 소개해 주신 김성유리라는 피팅인데 이제는 골프119라는 그 사이트도 운영하신데 우리 일반 골퍼들도 투어 골퍼 선수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피팅밴을 구조하셔서 아예 피팅밴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뚝딱 바로 눈앞에서 제 거를 빼고 이 샤프트로 갈아줬어요. 물론 투어랫, 뭐 스콧 캐머런 여러 비싼 퍼터도 이거를 이미 끼워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예쁘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있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숏팟 중간 거리 팟은 훨씬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틀림과 토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디오는 물론 매우 짧고 처음 소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아끼는 주무기 퍼터가 있다면은 이런 샤프트를 오히려 투자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이버 샤프트는 어차피 여러 개 있고 비싼데 가장 많이 쓰는 클럽에 가장 마음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면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샤프트가 못생겼나요? 이름 자체가 안정성 샤프트예요. Stability Shaft. 회사 자체도 획기적인 골프 뭐 끝장기술.com 뭐 이런 뜻이고요. Breakthrough Golf Technology. 그리고 적어도 그 사장님의 이력도 화려하잖아요. Adams Golf의 창시자 Barney Adams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만들어졌고 어디를 쳐도 뒤틀림 없고 우리 아마추어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도 곧 프로페셔널 KLPGA 여자 선수 몇 명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고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희귀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퍼터를 좀 더 일찍 껴보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early trend adapting 하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이 피터님과 일단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마이골 스파이는 이것 때문에 뭐 인도어스 하거나 돈 받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실제 필드 또는 스크린 골프에서 직접 테스트해서 굴려보고 아마추어의 아마추어입니다. 75 치다가도 95도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쉬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비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는 골프 스파이 제임스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좀 더 알찬 재미있는 물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